이상어 올리 베베 띵 찾아온 소중한 내 아가야 언제나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줄게 새근새근 곤히 잠든 널 처음 만났던 그 스르륵 피어나는 따뜻한 네 마음 항상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가 어느날엔 내게 맴도는 선물 같은 멜로디 항상 날 안아주는 따뜻한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따끔거려요.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너무너무 아파요. 아야야야야. 어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 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네!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뚜루 쏙쏙쏙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귀 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들어갔군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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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거기서!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귓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요. 상한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응? 아!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어우,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쾅쾅쾅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으아!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뱃속에 뚜루루뚜루 세균들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잡았다! 사탕 정말 맛있어요!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풍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상어롱.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에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써 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 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 줘. 응, 알겠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 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바닷속은 온통 알록달록해. 질투나 바다에 있는 색깔은 모두 다 내 거야. 어, 안 돼! 우린 대박나는 색깔이 다 가져가 버렸어. 파란 파란 내 파란색 파란색이 오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파란 아빠 상어 뚜루뚜 뚜뚜뚜루뚜뚜. 오 주황 주황 내 주황색 주황색이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주황 할머니 상어 뚜루뚜 뚜뚜뚜루뚜루뚜뚜. 오 초록 초록 내 초록색 초록색이 흥 사라졌어. 색깔을 찾아와야지. 초록 할아버지 상어 뚜 좋은 생각이 있어.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못된 대왕 문어 뚜루뚜루루.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부!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뱀꾼 너무 작은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나는 색깔이 좋아. 알록달록 색깔은 아름다워. 난 노란색이 좋아. 노랑! 난 분홍색이 좋아. 분홍! 난 파란색이 좋아. 파랑! 하나, 둘, 셋, 넷, 색깔! 난 초록색이 좋아. 초록! 난 주황색이 좋아. 주황! 랄랄라 알록달록 색깔! 모든 색깔은 아름다워! 너랑 색깔이 좋아. 상큼한 노란색. 레몬, 파인애플, 반짝반짝 작은 별! 파랑 색깔이 좋아. 아름다운 색. 홍합, 솜사탕, 블루베리, 고래. 와, 정말 아름다워.
밝은 색깔 저마다 그대로 맞춰 아름다운 색깔들 모두 모두 특별해 파란색이 좋아 파랑 하나 둘 셋 넷 색깔 난 초록색이 좋아 초록 난 주황색이 좋아 주황 랄랄라 알록달록 색깔 모든 색깔은 아름다워 초록 색깔이 좋아 싱그런 초록색 거북이, 미역, 개구리 와 정말 아름다워 주황 색깔이 좋아 따뜻한 주황색 오렌지, 당근, 호박, 농구공 와 정말 아름다워 알록달록 모든 색깔 저마다 그대로 맞춰 아름다운 색깔들 아기상어 변신놀이 친구들 안녕! 어? 아기상어가 뭘 찾고 있네요? 뭘 찾고 있는 거니 아기상어야? 아하, 아기상어가 너무 심심해서 갖고 놀 게 없는지 찾고 있었대. 어? 불가사리들이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가는 거지? 같이 따라가 보자. 우와, 불가사리들이 가득한 별바다다.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다운걸. 뭐? 아기상어도 별 무늬를 갖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아기상어에게도 별 무늬가 생길까? 우와! 알록달록한 물감과 예쁜 스티커잖아! 그래! 우리 이 물감과 스티커로 아기상어를 꾸며주자! 우리 먼저 남색으로 칠해볼까? 이젠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자! 우와! 반짝반짝 아기상어다! 바다에서 제일 멋진 별무늬 상어가 되었네!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별무늬 상어 우와! 별보다 눈부신걸? 어? 그런데 저기 굴러가는 건 뭐지? 우리 따라가보자! 우와, 사랑스러운 하트 바다구나. 어? 아기 상어야, 이번엔 하트 무늬를 갖고 싶구나. 우리 한번 또 변신해볼까? 우리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하트 스티커도 붙여주자. 우와, 하트 상어다. 정말 사랑스러워, 아기 상어야.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뚜루루뚜루 하트 상어. 어? 저기 신기한 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 저기로 가볼까? 우와! 여긴 구름이 가득한 바닷속이구나. 다들 구름 위에서 쉬고 있네. 그래, 이번엔 구름 무늬를 만들어줄게. 이번엔 하늘색으로. 폭신폭신 구름 스티커를 붙여볼까? 우와, 몽실몽실 구름 상어 완성! 후, 아기 상어가 구름처럼 가벼워졌어.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뚜루루뚜루 구름 상어. 어? 저기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건 뭐지? 얼른 가보자. 우와, 예쁜 꽃들이 가득해. 정말 향기로운 바닷속이다. 아기 상어야, 이번엔 꽃 무늬를 만들어줄게. 어때? 이번엔 초록색으로 칠해보자. 예쁜 꽃 스티커도 붙이자. 우와, 꽃무늬 상어 완성! 달콤한 향기가 나는걸? 어? 벌들이 아기 상어가 꽃인 줄 알고 오고 있어. 빨리 피하자.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뚜루루뚜루 꽃무늬 상어. 별무늬 상어, 하트 상어, 구름 상어, 꽃무늬 상어. 친구들은 어떤 상어가 제일 멋져? 친구들이 원하는 무늬로 아기 상어랑 또 변신놀이 하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 뜨거! 아야! 아, 뜨거! 어? 이게 뭐야?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이런 이런 너무 더웠군요. 시원한 그늘에서 얼른 쉬어요. 다 나았어요. 쌩! 기억해. 들어갔군요. 비비지 말고
무지개 좀 봐. 정말 멋지지? 무지개 빨강, 주황, 노랑 뚜루루 뚜루루 초록, 파랑, 보라, 분홍 뚜루루 뚜루루루 무지개 빨간색 뚜뚜뚜루루루 사랑이 뚜뚜뚜루루루 가득해 뚜뚜뚜루루루 주황색 뚜뚜뚜루루루 따뜻한 뚜뚜뚜루루루 불처럼 뚜뚜뚜루루루 포근해 뚜뚜뚜루루루 노란색 뚜뚜뚜루루루 햇살이 뚜뚜뚜루루루 눈부셔 뚜뚜뚜루루 활기차 뚜뚜뚜루루루 무지개 무지개 빨주노초 노초 파남봉 모두 아름다워 초록색 뚜뚜뚜루루루 바닷속 뚜뚜뚜루루루 해초가 뚜뚜뚜루루루 싱그러워 뚜뚜뚜루루루 파란색 뚜뚜뚜루루루 바다가 뚜뚜뚜루루루 어두워 뚜뚜뚜루루루 새로워 뚜뚜뚜루루루 보라색 뚜뚜뚜루루 선이 뚜뚜뚜루루루 떠올라 뚜뚜뚜루루루 마법 같아 뚜뚜뚜루루루 분홍색 뚜뚜뚜루루루 솜사탕 뚜뚜뚜루루루 달콤해 뚜뚜뚜루루루 맛있어 뚜뚜뚜루루루 노랑 뚜루루 뚜루루 초록 파랑 보라 분홍 뚜루루 뚜루루루 무지개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어,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